그까지가 개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말씀이라요. 여러 불자여 그대들은 응당 알아야 할 것이 저 대장엄 겁 가운데 항하사수 소겁이 있어서 사람의 수명이 이소겁이. 그때는 많이도 살았네요. 이소겁 동안 살았으면 몇백만년 살았죠. 여러 불자여 저 일체 공덕 수미 승운 부처님의 수명은 50억 세니라. 50억 년을 살았어요. 저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또 부처님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시니 그 부처님 이름은 바라밀 선한 장엄왕 부리십니다. 또한 저 많이 화지림 대림 가운데서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대위강 동자는 또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보살이 주내나 저 열애가 등경각을 이루사 신통력을 나타냄을 보고서 곧 연불산매를 얻었으니 그 산매의 이름은 위변해장문이라고 이름하며 곧 다라니를 얻었으니 그 다라니의 명칭은 대지력 법연이라고 했다. 법의 옷이라면 엠된 해연같이 대지혜력의 법의 옷이라면 대자를 곧 얻었으니 그 대자 명칭은 널리 중생을 따라서 조복하고 도탈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곧 대비를 얻었으니 일체 경계의 구름을 두루 덮는 일체 경계에 두루 덮는 구름이라고 이름하며 대자대비 대의대사 다 나오네요. 곧 대희를 얻었으니 일체 부처님의 공덕해 유력장이라고 이름하며 곧 대사를 얻었으니 크게 버리고 크게 용서해 주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게 대사입니다. 법성 허공 평등 청경이라 이름하며 곧 반야바라밀을 얻었으니 자성이 때를 떠난 법계 청경심이라고 이름하며 곧 신통을 얻었으니 그 신통은 무예강 보수연이라고 이름하며 걸림이 없는 빛과 같이 널리 따라 나타남 빛이랑은 뭐 굉장히 빨리 여러 곳에 나타나죠. 곧 변제를 얻었으니 이구연에 잘 들어감이라고 이름하며 곧 지광을 얻었으니 일체 부처님 법우 청경장이라고 이름합니다. 그와 같은 등 십천법문을 다 통달함을 얻으니라. 십천은 내나 만이죠. 만법문. 만법을 다 통달했구만. 그때 대위강 동자가 부처님의 유실력을 입어서 모든 건속을 위하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자. 불가사의한 억거부 가운데 도사 세상을 지도하시는 밝은 스승이 부처님이라요. 도세명사는 한번 만나기도 어려웁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 번이나 만났죠. 이 국토의 중생들이 설리가 많아서 좋은 이익이 많아서 지금의 두 번째 부처님을 또 만나보게 되었다. 한 부처님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몸에서 대광명을 널리 놓으시니 색상이 무변하여 극히 청정하여 해인사 대적광전의 출연 글씨에 이건 나오죠. 그 전에 내 해인사 살 때 보니까 그걸 틀리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걸어놨대요. 내가 하암경 보면서 순서를 바로잡아서 이대로 걸어놨죠.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해인사 대적광전 그 주련이 이게 바로 해인사 대적광전에 나온 말입니다. 저 밑에까지 중생 6호 7제멸까지 18페이지 첫째 줄까지 해인사 대적광전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여기 것을 따간 거죠. 부처님 몸에서 대광명을 널리 도우시니 색상이 그리 없어서 극히 청정하여 구름과 같이 일체 국토에 충만하여 처처에 부처님은 공덕을 칭량합니다.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죠. 광명이 비치는 바에 다 기뻐하여 중생이 고통이 있으며 다 제멸을 하도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냐고 물으니까 노장들이 노인들이 고종 황제인가 누구 뭐 어려서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어릴 때 글씨인데, 그래서 그대로 걸어놓은 거라고. 말도 안 소리지, 뭐, 그건 이유와 다치를 않잖아요. 고종왕제가 어려서 썼다고 해서 순서를 바꿔놔? 말도 그건 아니지. 올라가지고, 아무렇게나 걸어가지고, 저저 어디 절에 가니까 글을 금강경 야보송에 나오는 글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걸어놨대요. 무식하면 그러지. 우리도 혹시 저 모르는 글은 그냥 아무렇게나 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것만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면 우리 중생들 생각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주련 글씨 거꾸로 막 거는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이 뒤죽박죽한 거 많을 거예요. 전도몽상? 전도몽상이 뒤죽박죽이죠. 여기 가면 뒤죽박죽이라는 요리집이, 음식점이 있대요. 가봤는가 나는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뒤죽박죽 뭐 무슨 음식점이라고 나오던데. 모두 각각 하여금 공경하여 자심을 일으키가니 이것은 바로 열애의 차제한 착용이십니다. 부사이한 변화의 구름을 내시며 한량없는 빛 광명의 그물을 놓으사 시방국토에 다 충만하시니 이는 부처님 친통으로 나타낸 바람. 대의광, 이거는 또 동자라고 나오죠. 아까 내가 동자라고 했죠. 대의광 보살을 아이도 하고 대의광 태자를 아이도 하고 대의광 동자를 아이도 하고 시방국토에 다 충만하시니 이것은 바로 부처님 신통으로 나툰 바이며 낱낱 털구멍에서 광운을 나타내서 허공에 널리 두루하고서 광운이 대음성을 발하사 있는 바 유명을 비추지 못하며서 지옥 같은데 저 명부전에 나오는 데가 유명이죠. 연나대왕 사는데 그런 데를 다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하여금 쉬게 하시며 부처님이 나오면 대사령을 내린 것처럼 나라 임금이 처음 나오면 모든 죄인들 다 석방하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나오시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도 다 소멸을 얻게 돼 석방이 됩니다. 아기 축생 같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도 고통받는 중생도 고통을 쉬게 되죠. 열애의 묘한 소리가 지방에 들어와서 일체 말소리를 다 갖추 연설하사 모든 중생들의 옛날 선근의 힘을 따르시니 그것은 바로 대사의 신변의 작용이시며 한량없고 그지없는 대중을 받아여 부처님이 그 가운데 모두 출연하사 무진한 묘한 법륜을 널리 굴려서 일체 모든 중생을 초복하시며 부처님의 신통력이 그지 없으시며 없으사 무유변 하사 그렇게 하죠. 토를 일체 찰중에 다 출현을 하시며 일체 세 가운데 부처님이 다 나타나시며 선서는 이와 같이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선서가 바로 부처님이라 부처님을 선서라도 해요. 잘 가셨다. 열반의 세계에 잘 가신 분이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정각을 띄우신 정각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그래요. 바르게 깨달았다. 그렇다면 중생들의 깨달음은 정각이 어떠죠? 부정각이죠? 사각이죠? 그러니까 사견 중생들이 판을 치죠. 교도 사교가 판을 치고 너희 등은 응당 환희심을 내어서 용약하고 애락하여 날뛰고 좋아하는 거지요. 기뻐해서 가장 존중할 때다.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라 그 말이죠. 나는 마땅히 그대들과 더불어 함께 저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만약에 부처님을 보면은 온갖 고통이 사라질 것이니 발심하고 회향해서 보리에 나가서 발심 회향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발심은 처음 초발심 낼 때고, 회양은 이제 발심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다 돌려줍니다. 자기가 그런 선근 공덕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고루고루 다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다 베푸는 거예요. 그게 회양이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모든 중생에게 다 베푸는 거죠. 회양을 하여 보리에 나가서 일체 모든 중생을 자비로 생각하여 모두가 보현의 광대한 원에 머물러서 마땅히 법왕과 같이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자제함을 얻을지어다. 여러 불자여, 대위광 동자가 이 개송을 말할 때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그 소리가 걸림이 없어가지고 일체 세계가 다 그 소리가 들렸다 말이죠. 들음을 얻게 되어서 한량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니라. 그때 대위광 왕자, 여는 또 왕자라고 나오네. 왕자가 그 부모와 아울러 그 건속과 및 한량 없는 백천억 다유타 중생과 더불어 앞뒤로 둘러싸고서 보백 일산이 구름과 같이 허공을 두루덮어서 함께 바람일 선한 장엄한 별의 처소에 나아갔나.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설법 들으려고. 그 부처님이 위하여 법계 채성 청경 장엄 수다라를 그 경을 연설하시니 그 경도 역시 세계해 이진 등 수다라로 건속이 되었습니다. 저 모든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나서 청경지를 얻었으니 일체 정방편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름을 하며, 지를 얻었으니 이구광명지라고 이름하며, 바람일 도피하는 바퀴를 얻었으니 일체 세간의 애락장엄을 시연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진광행운을 얻었으니 진광행의 눈을 바퀴를 얻었으니 일체 중생 일체 찰토에 널리 들어가는 의변 광명 청경경이라고 이름하며, 취향 행운을 얻었으니 때를 떠난 복덕의 구름 광명당이라고 이름하며, 수집 증륜을 얻었으니 징득하는 바퀴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얻었으니 일체 법회 광대한 광명이라고 이름하며, 별로 뭐 어려운 것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은 쉬운 거라요. 지금은 웃고 들어가요. 하암경 저 십지품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지요. 그것도 청량국사 해석이 어려워서 옛날에 그 십지경 볼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지, 사실은 경전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별로 없어요. 화엄경이 등엄경이나 등각경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금강 삼매경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구복덕운 광명당이라고 이름하며, 수입증륜을 얻었으니 일체 법회 광대한 광명이라 이름하며, 전심 발추행을 얻었으니 더욱 깊어지는 발추행을 얻었으니 대지장엄이라고 이름하며, 관정지혜의 바다를 얻었으니 우공용 수극 묘근이라고 묘견이라고 이름하며, 관정이란 말은 정수리다 대준다 그 말이죠. 옛날에 인도에서는 왕이 태자를 책봉할 때 동서남북 바다 내 바다의 사해의 바닷물을 담아다가 물병에다 담아다가 체자 책봉시에 여기다 머리다 이렇게 부어주래요. 그래서 사해를 통치해라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세례 같은 걸로 변했죠. 그게 관정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 법왕자 보살에게, 부처님이 보살도를 닦은 보살에게 이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태자와 같은 책봉식을 할 때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관정유라고도 해요. 비유로.
관정 지혜의 바다를 얻었으니 공룡이 없지. 공부가 극치에 달하면 하는 것 없이 하거든요. 상을 내지 않고 무주상으로 하는 것이 공룡이 없습니다. 닦는 것 없이 닦고 또 닦아도 닦는 게 없고 번뇌를 끊는 것 없이 끊고 번뇌를 끊어도 끊는 게 없고 해도 하는 게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없어요. 국을 먹어도 국 먹는 게 없고 더워도 더운 게 없는 줄 알면은 그러면 무공룡이래. 더웠다고 자꾸 하면은 유공룡이요. 그래서 교 문미반이라. 선효에 이런 말 나오죠. 쌀 없는 밥을 짓는다. 이거 다 무공용도를 말한 거요. 공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갱자죠, 갱. 쌀이 없는 밥을 짓고 국물이 없는 국을 마신다. 하는 것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해도 하는 것 없어요. 하루 종일 뭘 해도 하는 게 없어요. 마음이 항상 무심이 되어가지고 무심이 되면은 무공룡이 됩니다. 공을 안 들여도 돼요. 공자는 70이 되었을 때 불류구라고 가지요. 70이 종심소욕하여 불류구라. 공자는 70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공자는 나이가 70이 될 때 도가 완전히 성숙이 되어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탈선이 없어요. 척척 그냥 척척박사로 착착 맞는 거예요. 일거일동이 법도에 맞아요. 그래서 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공룡에 가까운 무공룡 도에 오른 거죠. 공자가 70에 공룡이 없는 도. 마음 먹고 이렇게 잘해야겠다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착착 그냥 다 맞아요. 백발백중 되듯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그냥 쏘아도 다 맞는 거예요. 꼭 고나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심정을 곤두세워 가지고 잘 맞춰야겠다 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활 능한 사람은 그냥 쏘면 다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자 마음에 자기가 하고자 한 바를 따라서 법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 무공용도에 가까운 거지요. 그게 바로 수극묘견이라. 닦은 것이 극치가 되어서 묘하게 보는 그런 것을 관정 지혜의 바다를 얻었는데 그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무공룡 수극묘견이라고 이름을 하며 현효완 대강령을 얻었으니 열애의 공덕해 상 광령변조라고 이름하며 열애의 공덕해 상의 공덕해 상의 빛깔과 광채와 그림자가 두루 비치는 것이 원력 청정지를 출세함을 얻었으니 한량 없는 원력 신혜장이라고 이름한다. 그런 것을 대위광 보살이 동자가 그걸 얻었어요. 부처님 보기만 하면 그냥 크게 얻는 게 있죠. 그때 저 부처님이 대위광 보살을 위하여 개송을 연설 가사되 거룩하다 공덕 지혜의 바다여 착하다 공덕 지혜의 바다여 대위광
도사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덕 지혜의 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덕과 지혜를 성취한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그런 공덕의 또는 지혜의 바다라는 것. 공덕의 바다, 지혜의 바다 그 뜻입니다. 발심하여 대보리에 취향하지. 대의광이 대의광 보살이 마음을 바라여 큰 보리, 큰 깨달음 도에 나아가니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부사의를 얻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또한 깨달으신 구경각이 바로 부사의입니다. 부사의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의지처가 될 것이로다. 중생에게 의지할 곳이 될 것이다.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은 바로 보살로서 최고 보살이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대는 이미 대지혜의 바다를 출생하여 출생이란 말은 만들어내는 거죠. 어린애를 탄생하듯이 출생하듯이 대지혜를 출생하여 모두 능히 일체법을 두루 알았으니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묘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무진한 소행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 대위광 보살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이미 여러 부처님의 공덕운을 보아서 이미 무진의 무궁무진한 지혜의 땅에 들어갔으니 모든 바람일 방편의 바다를 중생을 제도하려면 방편이 말할 수 없이 무량방편이 있어야 되죠. 바람일과 모든 방편의 바다를 대병칭자가 마땅히 만족할 것이라. 부처님을 대병칭자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대위광 보살을 지금 대명칭자라고 하죠. 위대한 큰 명칭을 얻은 그러한 대위광이 바람일과 방편의 바다를 만족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미 방편의 총지훈과 및 무진한 변제문을 얻어서 그러니까 방편 또는 다란이 무진한 변제, 방편다란이죠. 방편총지문이란 말은 방편다란이와 및 무궁무진한 다함이 없는 변제의 법문을 얻어서 미서급이라고 하는 밑급자는 방편바람일과 또 뜻입니다. 또 무진한 변제문 써있자도 내나 미칠급자와 똑같이 그 미칠급자 수시간은 걸어서 여기서는 별로 해석을 안 해도 되고 해석한다 해도 미서라고 해도 되나 그것과 또 뭐라고 하는 것을 수시간은 말입니다. 써있자가 가지가지 행원을 모두 다 닦아 익혔으니 대의광이 보현의 행원을 모두 다 닦아 익혔으니 마땅히 무등한 대지혜를 성취할 것이며 무등이란 말은 비교할 수 없는 비등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이룰 것이다. 대의광이 성불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죠. 그대는 이미 모든 원해를 출생하고 원어 바다를 자아내고 말이죠. 그대가 이미 삼매의 바다에 들어갔으니 바다도 봤네요. 원어 바다, 삼매의 바다, 공덕의 바다, 지혜의 바다, 무슨 방편의 바다, 바람일의 바다, 큰 대지의 바다, 바다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우리말에는 물바다, 불바다, 사람바다, 무슨 여러 가지 돈바다, 돈이 많으면 돈바다라고 하죠.
홍수가 지면 물바다라고, 불이 많이 나면 불바다라고, 사람이 많이 보이면 사람바다, 인산, 인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바다란 말은 크고 넓고 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씁니다. 마땅히 가지가지 대신통, 불가사의한 여러 불법을 갖출 것이며, 구경법계 불가사의한 부사이에 광대한 깊은 마음이 이미 다 청정하니. 벌써 청정했다는 것은 대위광 보살이 광대한 깊은 마음을 가져서, 깊은 마음은 진리를 깊이 깊이 사무치는 깨달은 마음이고, 그것이 폭으로 봐서는 광대한 거죠. 그래서 시방의 일체 여러 부처님은 이구장엄 여러 가지 세계의 바다를 널리 보며, 아미타불처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그 가장 좋은 정토, 불국토를 널리 본다 그 말이죠. 한 세계를 보기도 어려운데 광대 무변한 시방세계를 다 본다는 것은 보통 지혜와 또는 깨달음이 투철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죠. 그대는 이미 나의 보리행, 옛날에 애때의 본사인 방편의 바다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본사란 말은 옛날 과거에 부처님이 행하던 그런,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던 일을 본사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했던 일들을 본사라고 합니다. 사회말에는 본사란 말이 잘 안 나오죠. 불경에서만 나오죠. 본사란 말이. 내가 수행하고 깨끗이 다시는 바와 같이, 나는 바람일 그 뭐 천안장엄왕 부처님 말이죠. 그와 같은 묘한 행을 그대는 모두 다 깨달았으며, 내가 한량 없는 낱낱 세계에서 여러 부처님 바다, 여도 바다가 또 나오네, 가지가지로 공양했으니, 저 수행하여 얻은 바 가부와 같아서, 저란 말은 옛날 무량겁 전에 내가 수행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런 얻은 과보를 가리키는 거죠. 그와 같이 그대도 역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은 장엄을 그대가 다 볼 것이며, 광대한 거부바다가 끝이 없으며, 또 바다가 또 나오네, 거부바다. 한견 바다경이라고 해도 돼요. 물에 비하면 바다와 같죠. 옛날 사람들은 강당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귀신눈은 깡깡하다 해서 깡깡 귀신눈. 깡깡에서 이빨이 잘 안 들어가요. 귀신눈이. 깡깡한 귀신눈. 반야경은 넌출 반야. 넌출이 막 넝쿨이 얽히고 설키고. 금강경 32분에다가 수명태자, 무착천친 무착보살의 18주체에다가, 천친보살의 27단위에다가, 규봉선사의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에다 모두 오가해가 다 있죠. 또 규봉선사 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야보스님, 종경스님, 모두 다 육조스님 그런 부대사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연출 반야라. 반야경은 능풀이 많이 뻗은 연출 반야. 능엄경은 차돌 능엄. 능엄경은 차돌 같아서 그야말로 단단한 돌이라서 잘 깨지지도 않고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차돌 능엄이고, 온갖경은 뭔지 아예요? 온갖경은 장대 같은 높아지고 장대 온갖이라고. 옛날 강대에서 그렇게 글을 뭐여 별명을 지었어요. 경을 하암경은 호걸하암이라고 하죠. 호걸풍류라고. 호걸은
고골들은 마음이 높고 뜻이 크고 여러 가지 그런 배짱이 두두둑해서 고골하음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죠. 내가 고쳤어요. 나는 바다하음이라고 해요. 물로 비하면 가장 높고 깊고 가장 끝없는 최고 물이 바다거든. 그러니까 하음경은 바다와 같은 경. 그래서 이 경에 보면 바다 말이 많이 나와죠. 해인산매도 내는 바다고 해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다에 도장 찍는다는 말이고 거부바다, 원어바다, 서원어바다, 무슨 공덕어바다, 무슨 지혜어바다, 뭐 견제어바다, 방편어바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친통어바다, 삼매어바다, 모든 세계어바다 많이 나오죠. 여기서만 해도 한 열 가지가 넘었죠. 원어바다. 그래서 하음경은 바다하음, 바다와 같은 경이다. 바다하음. 호골하음이 뭐요? 하필이면 호골밖에 모르는가 봐. 호골이 뭐 얼마나 넓어서. 내가 지은 게 낫지도. 예? 별명을 지어도 근사하게 지어야 됩니다. 광대 급해가 다함이 없는데 그러한 다함이 없는 그 시간적인 장구간 세월이 급해죠. 그건 시간적으로는 광대 급해고 공간적으로는 지방 일체 세계죠. 일체 세계 가운데서 청정한 행을 닦아서 견고한 서원을 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조금 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식어버리거나 하다 중간에 중도 폐지를 하거나 또는 염태증을 내거나 권태증을 내면 그건 견고한 서원이 아니다. 중간에 가다가 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또한 중도에 폐지도 아니하고 권태증도 내지 않고 하는 그 서원을 견고서원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서원을 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발심이나 신심이나 모든 그 마음이 도를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하면은 결국에 다 이루게 되지요. 견고한 서원을 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열애의 이 실력을 얻을 것이며 부처님의 그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라밀 선한 장엄한 그 부처님이 성취한 그러한 실력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22페이지 셋째 줄이요. 세상에 가장 그 최고의 신비의 경지에서는 다 신자를 씁니다. 실력이나 신통이나 신효하다 무슨 신통하다 전부 다 신자를 쓰지요. 신령도 내나 신자고 그러한 그 신비로운 힘을 신통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여 다하여 남김없이 공양을 올리고 국토를 장엄해서 모두 국토를 청정케 하여 일체 겁 가운데 묘한 행을 닦아서 그대는 마땅히 부처의 대공덕을 이룰 것이로다. 그까지가 부처님 바라밀 선한 장엄한 부처님이 대의광 보살을 찬양한 개송입니다.